마시러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간단하게. Hola, buenas. 와인을 잘 모르는 여자 아나. Bonjour. 와인을 잘 아는 남자 무슈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오늘은 아니고 솔직히 똑같은 날이고요. 뭐 똑같이 읽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스페인 와인 얘기까지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와인은 저도 조금 알고요. 스페인에서 또 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슈킴은 와인을 더 잘 아시니까 우리의 정보를 다 총집합을 해가지고 네. 스페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제 의견이 있지만 와인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와인남으로서 네. 스페인 와인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1편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와인에는 구대륙 신대륙을 나눠요. 구대륙은 전통강호들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강호라고 하는 곳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2강으로 꼽지만 그 안에 스페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강 체제이긴 해요. 이제 막 사실은 한국에서도 스페인 와인이 많이 알려져서 요즘에는 스페인 와인 찾기가 맞아,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옛날에는 가성비 와인 하면은 이게 신대륙의 칠레를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마트 뭐 그 있죠? ABCD 그 있죠. 거기 가면 실제로 스페인 와인이 많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엄청 좋은 와인이 아직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좀 좋은 그런 어떤 잠재력 있는 와인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다라는 거는 가격군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맛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렴하지만 좋은 맛을 내는 스페인 와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먹어보게 되세요. 네. 무슈킴이 스페인 와서 와인 마셨을 때 아 저렴하다 한 잔 시켜놓 그러니까 한 병 값이었거든요 메뉴판에 그때 뭐 얼마였지? 12유로? 네, 뭐 이 정도 네, 하는데 10 얼마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엄청 고급 레스토랑 아니었고 네네네. 그냥 보통 정도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 값이 12유로 뭐 13유로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이거 한 병 값인 거 알았죠. 아, 스페인은 누가 한 잔에 10유로를 넘겨 미쳤죠 미쳤어요. 한 2유로 2, 3유로 주고 마시는데 네네네. 그때 무슈킴이 이거 진짜 한 잔 가격 저렴하죠. 저렴한 편이죠. 좀 파리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기가 무서워요. 막 7, 8유로, 10유로 넘고 약간 지역 물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비쌉니다. 네, 프랑스가 비싸요 비싸요. 근데 와인 가격은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페인 생산량이 엄청 많거든요. 와인 생산량이 스페인이 와인 생산량이 많아요. 스페인 와인 생산량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거의 뭐 1, 2등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만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사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인식의 차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포지셔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마케팅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뭐 장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니다. 방향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파낼 게 많다. 네, 탐험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좀 저렴하다. 네. 단점도 얘기하나요? 단점은? 아, 단점이요? 스페인 와인 단점은 저렴하다? 아, 그러니까 스페인 와인은 진짜 고급 라인, 엄청 비싼 와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와잘남? 네, 와인을 잘 아는 남자니까 스페인에서도 비싼 와인을 찾아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하나 알아요. 뭐 어떤 거? 핑구스? 네, 핑구스라는 와인도 되게 유명한 와인이에요. 네. 핑구스도 제가 이따가 뭐 설명할 지역에 있는 와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핑구스 같은 경우도 고가의 와인이에요. 그래도 현지에서도 적어도 한 150유로, 100유로 정도 하잖아요. 50유로 정도에서 100유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사볼 생각은 하는 거죠. 먹었습니다 저는. 저는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설명을 많이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핑구스 같은 경우도 현지에 가서 먹어보면 참 좋아요. 아, 한국에서는 핑구스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핑구스를 찾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핑구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먹으면 참 좋죠. 그렇다고 합니다. 핑구스, 오면 꼭 구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핑구스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백화점에서도 안 팔아요. 안 파. 진짜 와인 전문 막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진짜 큰 셀러 가니까 팔더라고요. 스페인에서 말하는 거죠. 네. 그만큼 핑구스 같은 경우가 스페인에서 그 대중적인 곳에 놓기에는 비싼 거죠. 네, 안 팔리는 거예요. 네. 많이 돌아야 되니까. 계획을 짜고 핑구스 한번 마셔보시는. 스페인 와인의 단점은 너무 이제 고가 라인이 조금은
없는 아쉽다. 게 사실이 아쉬워요. 아니, 없어요. 앞으로 발전할 없어요, 없어요.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스페인의 와인의 전반적인 편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각 이제 구대륙의 와인 방금 3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 이 각 국가의 와인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저랑 비슷한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은 한번 그 와인들을 먹다 보면 좀 공통적인 뉘앙스나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해봐도 돼요? 아, 제가 먼저... 생각하는 느낌? 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 와인은요, 이거 절대 제가 뭐 프랑스를 뭐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와인에 관해서 와인에 관해서 네, 하는 와인. 얘기예요. 프랑스 와인이 값도 좀 비싸고 네. 너무 어려워요. 일단 뭐 제가 불어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뭔가 복잡하고 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서 프랑스는 약간 와인이 진짜 콧대가 와인 콧대가 마셔? 마셔볼래? 이런 느낌 네. 마셔볼래? 이런 느낌이고요. 네. 이탈리아는 약간 더 뭔가 중후하다 그래야 되나? 와인이요? 아빠 같은 느낌. 아. 프랑스는 약간 진짜 돈 많은 엄마 같은 느낌이고 막 왜 아빠만 이탈리아는 아빠 같은 느낌이 이렇게 거지? 딱 이러고 마셔 뭐 약간 이제 별다른 노력을 안 해. 근데 이미 네임밸류 있고 막 네. 근데 프랑스는 엄청 꾸민 거 그래서 막 너무 올라간 거고 이제 네. 이탈리아는 그냥 약간 투박한데 네. 뭐 워낙 갖고 있었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스페인은 약간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팔리고 있고 막 이제 막 네. 한국에도 소리 들고 싸잖아요. 싸잖아요. 값이 저렴합니다, 싸니까. 저렴합니다. 네. 네. 그냥 진짜로 그냥 솔직히 맥주랑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현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냥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냥 뭐 그냥 들어와. 뭐 마시러 들어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저는 이런 느낌이 그냥 이래야 되나? 갖고 있어요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나가 뭐 어디가 나 좋다 안 좋다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주잖아요 느낌. 네. 저도 근데 약간 프랑스는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느낌은 약간 이서빌리티 이서빌리티 왜냐면 프랑스 이서빌리티 프랑스 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샤투 드 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라든지 뭐 아까 두멘들라 뭐 루마네 꽁띠 뭐 이런 땡기네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이거 참고로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도 돼요. 이거에서는.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은 약간의 이서빌리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부러워네. 저는 정확하게 와인 그리고 프랑스는 약간 고급진 느낌이 없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느낌보다는 저는 이탈리아는 왜 말씀하신 것처럼 중후한 느낌을 좀 주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탈리아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시 자체가 주는 로마나 뭐 이런 데서 주는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된 뭐 많고. 근데 제가 보는 이탈리아의 느낌은 이탈리아 와인의 느낌은 약간 고놈이다.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인을 마시면서 많이 비슷해요. 뭐 제가 물론 이탈리아 와인의 경험치가 많이 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막 편차가 많이 심하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이탈리아 와인이 어느 정도 뭐 숙성의 연도가 많이 되면 다 대부분 맛있어요. 이탈리아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와인에서는 어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와인이 조금 열기에 아직 어린 때 먹으면 그 와인 신맛이 되게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도가 좀 되면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는 되게 맛이 좋아요. 고놈이다. 네, 고놈이다. 뭐 뭘 먹어도 다. 뭘 먹어도 그냥 뭐 평타? 약간 평타? 예, 평타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물론 좋은 와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약간 평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탈리아에서도 뭐 아마로네나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싸고 스페인도 싸잖아요. 네. 여기도 싸네. 어쨌든 이제 구 대륙의 와인의 이미지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인 와인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와인도 또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와인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인을 정말 딱 이름을 이거요 라고 추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와인이라는 게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뭐
라벨 제가 또 스페인 라벨을 읽을 줄 알잖아요. 스페인어는 그렇죠. 네. 어디 어디 지역 뭐 이런 이름 뭐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은 사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슈킴이 생각하는 네. 그런 기준. 이제 스페인이 자랑하는 와인 포도 품종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는 특히 템프라뇨라고 하는 품종이 있죠. 템프라뇨 아세요? 아니죠. 유명하죠. 템프라뇨가 레드 원탑. 레드 원탑 맞아요. 스페인에 있는 레드 와인을 고른다 하면 템프라뇨라고 하는 품종을 골라보는 것도 되게 좋죠. 템프라뇨. 템프라뇨. 제가 그 뜻도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템프라뇨. 템프라노가 이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포도들보다 일찍 수확한대요. 이유는 몰라요. 네, 조생종인데요. 이게 조생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그런 포도들이 네, 많아요? 그런 포도들이 하나 더 있어요. 프랑스에서 메를로라고 하는 품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생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좀 더 편해요. 먹기가. 템프라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려한 맛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티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템프라뇨 품종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나스트렐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 토착 품종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스페인에 가야만 마셔볼 수 있다 해서 저는 그것도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그 왜냐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품종과 이제 지역으로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리오아라고 하는 와인 그 산지가 있어요. 리오아 알아요? 알죠. 리오아 어디 근처인지 알아요? 마드리드 주변에. 네, 맞아요. 마드리드. 이번에 코로나 좀 난리였죠. 코로나랑 포도는 또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리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리오아 와인이 되게 양질의 포도를 만드는 편이에요. 실제로는 아까 제가 뭐 추천해드렸던 리오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프랑스 그러니까 와인에는 아주 특별한 병이 있었대요. 실제로는 필록세라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프랑스 쪽에 뭐 포도나무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스페인에서 개간됐던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어떤 맛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추천드리는 리베라 델 두에로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아까 고급 와인이 많이 없다고 했지만 그 중에 고급 와인 산지가 바로 거기에요. 우니꼬라고 하는 아주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베가시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은 저는 리베라 델 두에로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드려요. 뭐 하나도 좋아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산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스페인에서 회식할 때 그 와인을 자주 마셨어요. 그쪽 와인을 뭐 이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 지역에 딴 거 기억 못 하는데 그쪽 와인은 마시는 것마다 조금씩 다 특징이 있다 그랬나? 네, 그리고 다 괜찮았어요. 네, 진짜로. 블라인드 하면 그건 거긴 알겠네요. 아니요. 네. 그렇게 못 하죠. 근데 맛이 있었다. 지금 이 하나 말해 맞아요. 맛있는 곳인 거예요. 맛있고 네. 아 그래도 그 지역만 보면 아 내가 요거를 사면 어느 정도는 보장한다. 중박이 선친다.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와인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리베라 델 두에로.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 꼭 마셔볼 와인 우리가 지역이랑 뭐 등급 얘기 간단하겠고 이거는 또 조금 무식힘한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스페인 와인이 이것만큼은 이탈리아 네. 프랑스 와인보다 낫다. 가격 말고. 낫다? 이번에 가격. 아니 나으다. 나으다. Better. 아, 모르세요? Better. 아, 네. 압니다. 압니다. 와인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당분이 실제로는 도수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와인 안에 있는 당도가 그러니까 브릭스가 높은 이름 당도가 높은 포도로 만든 이 와인들은 그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만들 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당도가 높으려면 포도가 되게 껍질이 단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포도를 만드는데 스페인이 기후가 높죠. 덥죠. 연 평균 기온이 높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당도가 높겠죠. 네. 네, 당도 높겠죠. 알코올 도수가 높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특별한 와인들도 있어요. 스페인 그 와인에다가 다시 알코올을 넣어서 또 다시 2차 어떻게 보면 2차 발효를 하는 2차 과정을 하는 그런 와인들도 있고 뭐 쉘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쉘. 우리 저번에 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 거의 못 마시거든요. 한국 비싸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쉐리 같은 경우는 진짜 가면은 스페인만의 특징이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맛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달고 예, 주전강 와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수 높아요. 한 잔 뭐 두 잔 마셔서 취하니까 꼭 좋은 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 또 다시 유럽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고요. 네, 저
어쨌든 갑자기 또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바르셀로나 하니까. 아니요. 진호 가 있단 말이에요. 박은혁과 두 분이 또 이렇게 박은혁과 한국판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처음 이색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빨리 제가 다음 달에 쯤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박은혁 완전체로 그때는 또 다른 걸로 돌아오고. 와인 편도 좀 와인 알려주는 남자. 와인 알려주는 남자. 그중에서 와인 잘 모르는 네. 여자. 다음 편에는 이제 뭐 이렇게 와인 잘 알려주는 남자도 좀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디오스. 아디오스.